안녕하세요. 오늘은 샤넬 지갑 수세미 만들어 봤습니다. 장인의 정신으로 한땀한땀 만드셔야 되고요. 이 로고 만드실 때는 정말 숨 막히는 고통을 잠깐 느끼실 거예요. 이 도안을 살려서 내일은 제가 요 정말 사용을 할수 있게 카드 지갑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코사지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사슬코에 두길 긴뜨기. 자, 남은 두 코, 한 코에 한 개씩 두길 긴뜨기 두번 해주세요. 한 번, 마지막 코에. 두 번. 사슬 7개. 다시 다섯 번째 사슬코부터 두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세번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요렇게 가로가로로 요렇게 만들어져 있죠. 요 먼저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넣고 빼뜨기. 그럼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로 됐습니다. 사슬 4개. 방금 빼뜨기 했던 이 기둥 사이에 넣고 두길 긴뜨기 3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다시 사슬 7개. 다섯 번째 사슬코부터 두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세 번. 이걸 이렇게 올려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넣고 빼뜨기. 이렇게 니은자가 나왔죠. 자, 또 사슬 4개. 빼뜨기 한요 기둥 사이에 넣고 두길 긴뜨기 3번. 옆에 있는 요벤 위에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넣고 빼뜨기. 사슬 4개. 다시 네모 칸을 만들 거예요. 이 빼뜨기 했던 기둥 사이에 두길 긴뜨기 3번.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제 또 네모를 늘려 보겠습니다. 사슬 7개. 다섯 번째 사슬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두길 긴뜨기.
세 번, 한 번, 두 번, 셋. 다시 이걸 들어 올려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넣고 빼뜨기. 사슬 4개. 칸을 만들 때는 이렇게 사슬 4개 하고 그 빼뜨기 했던 기둥 사이에 넣고 두길 긴뜨기 3번 하면 한 칸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네모 한 칸이 만들어집니다. 자, 옆에 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넣고 빼뜨기. 자, 이렇게 두 칸을 더 만들어주세요. 한 칸, 두 칸. 하나, 둘, 셋, 네 개. 두길 긴뜨기 세 번. 맨 위에 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 넣고 빼뜨기 사슬 4개 두길 긴뜨기 3번 지금 위아래로 네 칸씩 만들어졌습니다. 한 방향은 다섯 칸을 만들 거고요. 한 방향은 열두 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리기 하실 때는 자, 사슬 7개 하고 다섯 번째 사슬코부터 한코한 개씩 두길 긴뜨기 세번 해주세요. 다시 올려서 맨 위에 기둥 사이에 넣고 빼뜨기. 이렇게 하면 한 칸이 또 늘어나서 다섯 칸이 됐습니다. 다시 사슬 네 개. 자, 하나, 둘, 셋, 네 번을 만들어 주세요. 칸을. 마지막 칸. 마지막 칸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쪽으로 늘릴 거고요. 이제 이쪽은 다섯 칸까지만 유지를 시킬 거예요. 자, 늘리실 때는 다시 사슬 7개 하고 다섯 번째 사슬코부터 두길 긴뜨기 한코한 개씩 세 번. 올려서 기둥과 기둥 사이 넣고 빼뜨기. 이렇게 늘어났죠. 자, 이제 이쪽은 늘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칸을 하나, 둘, 셋, 네 번만 만들어 주세요. 사슬 네 개.
3번. 자, 네 번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쪽은 안 늘리니까, 자, 빼뜨기 하고,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옆에 있는 코 빼뜨기. 옆에 코 빼뜨기. 자, 그리고 맨 위에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넣고 빼뜨기. 이렇게. 더 이상 안 늘릴 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슬 4개. 자, 이쪽은 계속 늘려갈 거니까 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만들어주세요. 두길긴뜨기 3번. 다섯 칸다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칸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다시 또 열두 칸이 될 때까지 늘려야 되니까 사슬 7개. 다섯 번째 사슬 코부터 두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3번. 올려서 빼뜨기. 자, 이쪽은 늘리지 않으니까 하나, 둘, 셋, 네번 떠주세요. 자, 네 번을 다 떴습니다. 옆에 기둥에 넣고 빼뜨기. 자, 여긴 안 늘리니까 그대로 뒤집어서 옆에 있는 코 빼뜨기. 옆에 코 빼뜨기. 옆에 코 빼뜨기. 아니, 코가 아니고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넣고 빼뜨기. 다시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번입니다. 자,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열두 칸이 될 때까지 혼자 뜨실 수 있으세요? 가능하신 분은 앞으로 넘겨서 봐주시고요. 아니면 저랑 계속 같이 뜰게요. 자, 다섯 칸 떠주세요. 다섯 칸을 다 떴습니다. 이제 아홉 칸이 됐어요. 아홉 개. 이제 또 늘릴게요. 사슬 7개. 다섯 번째 사슬코부터 두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3번.
뒤집어서 빼뜨기. 오케이, 이제 하나, 둘, 셋, 네 칸을 만들어주세요. 네 칸을 다 떴습니다. 빼뜨기 돌려서 옆에 코 빼뜨기, 옆에 코 빼뜨기, 기둥하고 기둥 사이 넣어서 빼뜨기, 사슬 4개.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5번을 만들어 주세요. 5번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11칸이 만들어졌어요. 마지막 사슬 7개. 다섯 번째 사슬코부터 두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3번. 돌려서 빼뜨기. 자, 12칸이 다 만들어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4번 만들어주세요. 4칸. 자, 네 칸을 다 만들었습니다. 빼뜨기 돌려서 빼뜨기, 빼뜨기, 기둥에 넣고 빼뜨기, 사슬 4개. 자, 이제는 더 이상 늘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번을 해주세요. 여기 안 하고. 네 칸을 다 떴습니다. 맨 위에 있는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넣고 빼뜨기 돌려서, 자, 더 이상 늘리지 않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빼뜨기, 옆에 코 빼뜨기,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넣어서 빼뜨기, 사슬 4개. 자, 이제는 3번을 만들어 주세요. 3번을 다 만들었습니다. 다시 돌려서 빼뜨기, 빼뜨기, 기둥하고
기둥기둥 빼뜨기. 자, 이제 두 번을 만들어 주세요. 한 번. 뒤집어서 빼뜨기, 빼뜨기, 기둥, 기둥, 빼뜨기. 자, 이제 마지막 한개 만들어주세요.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사슬 하나 한곳 밑에 보면 바로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에 넣어서 짧은 뜨기 3개. 자, 그리고 옆에 세로로 된곳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칸이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자, 한 코에 한 개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다시 또 가로 기둥이 나옵니다. 이 가로 기둥 안에 또 짧은 뜨기 세 번. 하나, 둘, 셋. 다시 옆에 한 코에 한 개씩 네 번. 하나, 둘, 셋, 넷. 다시 기둥. 기둥 세 번. 옆에 네 번. 반복해서 요 모서리 있는 데까지 와주세요. 자, 옆에 짧은 뜨기 세 개. 자, 마지막 이 모서리, 요 기둥. 여기에 짧은 뜨기 3개 아니고 2개 해주세요. 사슬 2개. 다시 같은 기둥 안에 짧은 뜨기 2개. 자, 옆에 하나, 둘, 세 번. 하나, 둘. 자, 그럼 가로 기둥이 나옵니다. 가로 기둥은 짧은 뜨기 3개. 다시 하나, 둘, 셋, 네 번. 가로 기둥 짧은 뜨기 3개. 자, 이제 하나, 둘, 세 번이 남았습니다. 옆에 한 번, 옆에 한 번, 마지막에 이실 같이 숨겨가면서 떠주세요. 짧은 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다시 같은 기둥에 짧은 뜨기 두개 더. 밑에랑 똑같이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번에 가로 기둥에는 짧은뜨기 3개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세요. 자, 옆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로 기둥 짧은뜨기 3개. 자, 마지막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기둥 짧은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짧은뜨기 두개 더. 자, 옆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입니다. 가로 기둥 3개. 자,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기둥 짧은뜨기 2개. 사슬 2개. 짧은뜨기 2개 더. 자, 두 번, 한 번, 두 번, 두 번째 사슬 코 빼뜨기. 사슬 두 개, 빼뜨기 했던 같은 코, 긴뜨기 하나. 다음 코부터 긴뜨기 한코한 개씩 한 바퀴 돌릴 거예요. 저희 이 모서리에 짧은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짧은뜨기 두개 했잖아요. 요 사슬 두개한요 구멍 안에는 긴뜨기를 세 개씩 해주세요. 긴뜨기 한코한 개씩 하다가 긴뜨기 세 개, 한코한 개씩 세 개, 세 개, 세개 해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사슬 두개 해줬던 곳에 긴뜨기 세 개.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세 번째 사슬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세요. 디테일을 좀 살려서 요런 무늬를 집어넣을 거예요. 요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해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긴뜨기하고 짧은뜨기 한곳 여기 코가 이렇게 동글동글 보이시죠? 아무 곳이나 이렇게 집어넣고 옆으로 빼서 실을 연결하고 사슬 하나. 다시 집어넣고 옆에 코로 빼서 짧은뜨기. 집어넣고 옆에 코로 빼서 짧은뜨기. 집어넣고 옆에 코 짧은뜨기. 이렇게 한 바퀴 짧은뜨기로 돌릴 건데요. 여기 옆에 모퉁이. 자, 집어넣고 짧은뜨기. 자, 모퉁이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모퉁이.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고 여기 구멍이 뚱 하고 뚫린 곳 있죠? 여기서 사슬 하나 그리고 다음 모퉁이로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세요.
이제 한 코에 한 개씩 하고 모퉁이에서는 사슬 하나씩 해주시면 되세요.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빼뜨기. 사슬 한 개. 하고 잘라주세요. 요 부분을 사용할 거니까 이 실은 안쪽으로 숨겨줍니다. 요 무늬가 있는 곳을 저희가 바탕으로 사용을 할 거니까 요건 요렇게 뒤집어서 한 칸, 두 칸, 세 칸의 이 밑에 있는 줄, 요 줄로 요렇게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요렇게 여기 실을 연결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대강. 수세미라서 그닥 디테일하게 코세 가지고 안 하셔도 되세요. 자, 실을 연결하고 사슬 하나. 자, 옆에 있는 코 넣고 뒤에 있는 코 넣고 빼뜨기. 옆에 있는 코, 뒤에 있는 코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빼뜨기로 한 코에 한 개씩 연결을 해주세요. 어디까지 연결을 하냐면요.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요 줄에 이렇게 가서 옆에 있는 코 한두 개 오차 상관없으세요. 이 옆에 있는 코까지 같이 뒤에 연결해서 떠주세요. 여기까지 연결해서 떴습니다. 이제는 얘만 같이, 얘만, 이한 장만 요렇게 어디까지 떠주시냐. 하나, 둘, 세 번째 칸 옆에 여기까지 요렇게 빼뜨기로 돌려주세요. 힘 조절 잘 해주세요. 너무 빡빡하게 뜨면 얘가 꾸불텅거리게 따라오니까 너무 따라오면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셔도 되시고. 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가 되는 요 줄에 요코 있죠? 요코 집어넣고 이제 뒤에 있는 자, 뒤에는 저희가 여기 한 코에 세 개를 했습니다. 이 모퉁이에. 이세개한 모퉁이에 하나, 둘, 세 번째 가운데 코. 가운데 코를 요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빼뜨기. 이제 한 코에 한 개씩 이렇게 같이 끝까지 연결해 주세요. 자, 마지막 코까지 다 했습니다. 사슬 하나 하고 잘라 주시는데요.
나중에 이걸 부쳐야 되니까 한뼘반 정도 잘라주세요. 각을 이렇게 늘려서 이쁘게 잡아주세요. 자, 요 실들은 안에다 다 넣어주시고. 자, 이제 로고를 만들고 요거를 닫겠습니다. 로고는 원하시는 실을 이용해서 만들어주세요. 아크릴 털실도 괜찮고, 뭐 코바늘 실도 괜찮고, 저는 이번엔 요 금색 수세미 실, 메탈릭 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슬 14개. 자, 이제 하나는 이렇게 짧게 잘라주세요. 자, 똑같이 14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넉넉하게 두뺨 정도 잘라주세요. 이 하나로 다 꾸밀 거니까. 자, 길게 자른 실을 바늘에 집어넣고, 요거 먼저. 자, 꾸미는 거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꾸미시면 되세요. 요렇게 꾸밀 거예요. 보이세요? 좀 밑으로 내려서. 자, 여기 끝에를 먼저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도 끝을 고정을 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잘 꾸며주세요. 자, 한쪽을 꾸미고, 이건 이렇게 넣고 이발을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이 이발할 때 실을 자르지 않게. 이제 하나 더.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렇게 잘 꾸며주세요. 여기를, 여기하고 여기를 고정을 시킬 거예요. 자, 여기를 고정을 시켰고, 이제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장인의 정신으로 숨까지 멈춰가면서 한땀한땀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남은 실 바늘에 넣고 옆으로 쭉쭉 이동을 시켜서 자, 얘는
가방이 아니니까 여기를 닫아줄 거예요. 각을 잘 잡아서. 여기 꿰매주세요. 완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